그 동의보감을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마음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풍부하죠. 하셨는데 꼭그 중에 혹시 하나 정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지. 동의보감에도 보면은 질병을 치르는데요. 이런 경우에서 만성병으로 왔거든요. 만성 통증이 있어요. 잘안 나요. 그리고 또 자꾸 이렇게 어떤 요즘을 하면 우울증과 만성 통증 이런 이제 환자가 온 거가 이제 그 기록이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경우에 치료하는 경우가요. 거꾸로 화를 나게 해서도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화라는 것은 과연 참아야 되느냐, 화를 풀어야 되느냐 이런 갈등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맞아요.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의 화는 뜨거운 화를 일으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감정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그 감정은 우리 몸에 이롭거든요. 그래서 그 뜨거운 화는 발산하는 게 좋아요. 사설은 화는 참는 게 답이고요. 예, 제가 이 동의보감이라든지 이런 이제 고전을 통해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 굉장히 헷갈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이 자리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아, 이 녀석이.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감정, 그 마음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치료하기도 하고 심지어요. 그 허리병이 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동의보감에서는 기요통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서의 기는 마음을 얘기해요. 우리가 기하면 기운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동의보감 한자의 문화는 이 한자 하나가 다양한 의미를 쓰여져요. 거기서의 기는 마음이에요. 스트레스 받아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치료냐면은 마음을 편하게 해줘요. 예, 이야기를 들어주고, 예, 상담을 하고, 사랑을 하고. 그래서 그 허리병을 고쳐요. 예, 그런 것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예, 마음의 영역을 컨택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뭐, 어차피 말을 꺼냈으니 말이죠. 뜨거운 화는 내라. 그럼 뜨거운 화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혹시 결혼?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 아, 제가 궁금해서. 와우. 아, 이렇게 훌륭한 분이 아주 별로. 있어요? 사귀는 분. 연습은 아, 있으시구나. 아, 네. 아, 그러면 이제, 딴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우리 써니즈님에게. 그래서, 이제 그럼 예를 들어서 자식을 키우는데요. 자식이 도둑질을 했어요. 화를 내야 돼, 참아야 돼요. 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화가 나는 거고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뜨거운 화예요, 그게. 왜냐면은 자식이 잘못되는 거 보면서도 화가 안 난다? 그거 병이에요. 화를 못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병이에요, 병. 예. 뜨거운 화를 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본인도 건강해져요. 뜨거운 화를 내게 되면, 간에 억눌린 기운도 풀어지고요. 혈액순환도 잘 됩니다. 예. 건강해져요. 예. 그리고 기후순환도 아주 왕성해지고. 예. 그래서 그런 화는 낼줄 알아야 돼요. 그게, 본성의 그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화는 내면 안 된다, 참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맞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냐면 그건 사사로운 화의 경우예요. 사사로운 화는 뭐냐면은 내 뜻대로 안될 때, 내 마음에 안들때 일어나는 화예요. 나의 기분이 안 맞춰질 때 일어나는 화예요. 그건 참아야 돼요. 예, 그거는 참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럼 우라병이 생길 텐데 안 그래요. 사설은 참게 되면 그냥 꺼져버려요. 그리고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한 시간만 지나도 내가 정말 잘 참았다. 이 생각이 올라요. 그리고 그몇번 경험하게 되면은
그런 경우는 몇 번 경험해가서 위기를 넘기게 되면요, 자기네 자신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가 와요. 와, 나는 참 내가 대견스럽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내가 화가 난 것을 가지고 꾹 누르고 참았을까, 발설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아예 화가 안 일어나요. 편안해져요, 그냥. 예. 그래서, 예. 그거는 우리가 이게 이론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경험을 해보면 금방 알아요. 예, 뜨거운 화는 발설하라. 사선 화는 참아라는 게 제 이야기나 성현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네. 지금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네. 아직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게 사사로운 거고, 어떤 게 뜨거운 한지가. 쉽게 구분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일어난 화는 전부 다 사사로운 화다. 아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일어난 화는 전부 다 사사로운 화다. 내가 이런. 나는, 네. 내가 화나는 일은 전부 다 사사로운 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아예 그렇게 해서. 네네. 그렇게 해서 화를 참다 보면 뜨거운 화는 그냥 그걸 넘어가서 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참다 보면 뜨거운 화를 낼 때는 뜨거운 화가 일어납니다. 네, 근데 이걸 구분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사로운 화도 자기 뜨거운 화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아예 화를 다 참아보자라고 하는 것도 오히려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치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 책에 또 우리나라 책에도 다 나온다는 말씀.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돈을 못 벌어요. 네.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돈을 벌려면은 쉽게 말해서 종잣돈이 있어야 돈을 벌잖아요. 뭐 종잣돈이 있어야지만 뭐 사업도 할 수 있고 우리 써니지님도 종잣돈이 있어야지만 뭐 카메라도 살 수 있고 뭐 유튜브 올릴 때 컴퓨터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돈이 없어.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요? 돈이요? 네, 돈이 없어. 그리고 내가 당장 직업도 없고 근데 뭐 편의점을 가서 알바를 하더라도 힘들어. 내 건강이 워낙 안 좋아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안 벌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돈을 꿔야죠. 돈을 빌려야죠. 그럴 때는 돈을 꿔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매일 버럭버럭 화만 내고 있어. 네. 뜨거운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사사로운 화에 갇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돈 꿔주고 싶을까요? 누군가가? 그렇지 않죠. 그렇죠. 돈을 못 꾸게 되는 거예요. 종잣돈을 얻을 수 없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반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내가 화를 참고 안 참고가 뭐 그게 뭐 이론이 틀리나 안 틀리나 문제가 아니라 내 실존이에요. 내가 먹고 사는데 이 돈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게 하등에 도움이 안 돼요. 거기 사사로운 화에 이렇게 내가 빠져버리면. 그리고 사사로운 화를 자꾸 내잖아요. 그러면요 건강을 잃게 돼요. 네, 간이 상해요. 일단은 사사로운 화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인상도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가 자꾸 멀어져요.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꾸 화내는 사람과 가고 싶어요? 잘 웃는 사람과 가고 싶어요? 그건 뭐 물을 필요가 없는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잘 좀 세탁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렇게 훌륭하신 잘난 분들을 잘 섬겨야 돼요. 우리 율곡 선생님, 예, 또 우리 태계 선생님, 그죠? 이런 성현들을 잘 섬겨야 돼요. 그래야지 돈이 들어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경험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게 이제 관건인데요. 내 생각에 자꾸 빠지게 되면 원카드로 흘러요. 달돌내가 안 괜찮아요. 자꾸 싸우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해도 그 다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범죄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 테두리에서 놀고 나쁜 습관만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쁜 습관을 쌓이가니까 내 건강 잃고 내 마음의 평화도 깨지고
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대인관계도 잘 안 되고 병만 들어가고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뭐 마음 수양도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걸 착각을 해요. 내가 결심하면 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결심은 계기는 되겠지만은 그게 결심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없다면은 무익해요. 저도 제가 예전에 그 마라톤 한 1년 네, 거의 뭐 심취해서 뛰었는데 마라톤을 결심으로 뛰려고 그럽니다. 결심으로요. 그러면요, 딱 한 1, 2km 뛰면은 결심이 다 무너져 버려요. 몸의 피로와 그 지루함에 의해서 결심이 얼마나 무력하다는 것을 금방 느끼게 돼요. 그럼 어떻게 그 완주를 할 수 있을까요? 저도 하프를 제가 25번을 뛰었고 풀코스를 4번을 뛰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뛰었을까요? 어떻게 뛰셨나요? 훈련. 아, 훈련. 또 훈련. 연습. 또 연습. 부지런히. 예. 그러면 훈련과 연습 중에서 그 지루함과 고통을 충분히 체험을 해야. 그래서 실전에 갔을 때 결심을 뛰는 게 아니라 훈련에서 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수양은 항상 쉬지 않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좀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도 이제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 너무 많이 게을렀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그냥 가식과 위선과 허례허식 이런 것만 지금 제가 잔뜩 쌓여 있어요. 들려주신 이야기들은 저도 엄청 감사하고 네. 배울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라서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저도 우리 써니 지금 찾아오셨기 때문에 아주 저한테 좋은 계기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써니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니, 제가 제가 예,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나쁜 습관에 자꾸 빠져 있고 마음은 한없이 교만해지고 있고 제가 이런 걸 책을 쓰고 또 선생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많이 게을러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찾아오셔가지고 아 제가 이제 우리 독자님들도 찾아뵙고 또 이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자꾸 저 마음을 묶기 위해서 제가 약속을 좀 하려고 해요. 저도 수양을 꾸준히 하겠습니다라고. 그래야지 제가 우리 독자님들 눈치도 보면서 수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하면 좋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음 세계에 대한 치유는 동양의 원조예요. 그리고요 놀랍게도 동양하면은 뭐 중국, 일본, 인도를 보잖아요. 우리 성리학이 최고입니다. 예, 물론 주자 성리학이라고 있는데 그 주자 성리학의 사단 칠정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태계 선생님, 고봉 선생, 율곡 선생 이런 분들이 아주 사정없이 깊이 파고 들어갔어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최고봉이 있어요. 허준 선생님까지 어디서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감동을 제가 그분들의 이 말씀을 이 책에서 추출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낯설어요. 어렵고. 그래서 요즘 언어를 제가 살렸어요. 예. 그러면 이 책을 단지 읽기만 하는 것보다, 여기 보면 이제, 예비 세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세탁으로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성인의 말씀을 많이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 조상님들의 그 마음 공부에 대한 부분을 네 제가 현대어로 풀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세제라고 제가 명명을 했잖아요. 우리가 마음 뗄 수출되면 세제가 필요해요. 그것이 성인의 말씀이고 그것이 자연주의 철학 그대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소리내서 읽으면 가장 좋아요. 소리내서? 예, 서당의 학동들이 왜 소리내서 읽었냐. 소리를 내야지만이 머리가 공명이 되고 소리내서 읽어야지만이 그 말씀들이 뼛속으로 들어가요. 예.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경험하고요. 제가 애우고 소리내서 읽고 애우고 그러니까 제 생각이 아니라 이분들의 세계관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켰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좀 고전적인 방법 같지만은 세계를 주름잡는 민족이 어디죠?
이스라엘? 네. 네.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의 학습법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학습법이에요. 그분들 탈무드 애우잖아요. 그죠? 그 어리면서 애우면서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유연하고 큰 생각들이 머릿속에 심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그 엘리트 집단으로 지금 군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제가 호를 경물 선생님으로 지어준 이상문 선생님께서 이거 필사를 하고 있거든요. 40명씩 모아가지고 그분들은 다 변화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변한 분들이 또 추천을 해줘서 필사를 하라고. 그래서 소리내서 읽는 거가 중요하고 필사를 하면 더욱 좋아요. 네, 그러면 반드시 이거는 되는 거예요. 훈련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절대 배신이 없어요. 반드시 변할 수 있고 내 생각이 변하고 유연해지고 투웨이가 돼요. 달끈도 괜찮게 돼서 안 싸우게 돼요. 안 싸우게 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흐름이 보여요. 어느 흐름에 탈지가. 예. 그러면서 몸이 건강해져요. 저는 이런 마음 세탁을 하게 되면은 그런 마음이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이제 안 보였던 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걸 저도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마음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얘기는 그렇게 내가 많이 짜증이 나고 우울했는데 그런 것도 자꾸 열버져요. 그리고 그런 우울과 이런 게 좀 나도 그냥 괜찮아져요. 예, 그리고 좀 불편해도 내가 살게 되고 좀 우울해도 괜찮아지고 일을 다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이 안정되니까 몸이 또 건강해집니다. 예. 그래서 그거가 보장이 되고요. 또 하나가 대인관계가 아주 좋아져요. 예. 예, 내가 마음이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헤아리지 못했던 상대의 마음이 보여요. 그래서 웬만한 건 넘어가고 웬만한 건 감싸지고 위트가 생겨나고. 예. 또 하나는 돈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좀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본다면은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정말 저는 이 책은 마음이 어렵고 정말 생활이 힘든 분들 위한 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좀 변화가 되기를 제가 늘 이렇게 좀 응원해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번 기회에 책이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저도 많이 반성이 돼서 우리 독자분들은 누구라도 저와 좀 접촉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써니즈님처럼 내 유튜브 계정도 지금 이제 원래 예전에 있었는데 제가 활동을 잘 안 했어요. 예, 그래서 마음 세탁소라는 계정을 열어서 우리 써니즈님하고도 지금처럼 콜라보도 좀 많이 하고 그러면서 우리 독자분들의 마음을 제가 철저히 좀 챙겨드리려고 해요.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저도 이번 기회에 마음대 좀 씻고 좀 업그레이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면 힘들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인연에 대해서 우리 써니즈님도 저하고 이제 패밀리가 된 거잖아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패밀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 되었잖아요.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선진국의 문화가 지금 이제 창달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약간 시차가 조금 덜 따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문제도 해결하고 내 마음의 평화 또 내 건강도 얻고 동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와 땀을 흘렸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정신 문화도 좀 같이 함양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또 써니즈님 저가 우리 이런 좋은 에너지를 모아서 정말 지금 세계 문제가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많은 분석가들이 무슨 뭐 나토와 동진이고 이런 거 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이야기고요. 내면의 평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인성이 황폐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양의 심리가 추구하는 것이 극기 복례. 예, 나의 그 나만의 생각을 넘어져서 예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수기치인이에요. 수기치인이라는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풍요로워지고 나서 치인, 다른 사람을 다스려라 군립하는 뜻은 아니고요. 그거는 치세, 치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내 몸을 사랑하고 나서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그냥 나만 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한국이 지금 한류도 뜨고 있고 뭐 음식도 1위, 영화도 1위, 그렇죠? 네, 뭐 노래도 1위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신문화도 이제 1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인의 그 마음의 평화를 한번 해결해 주는 거 어떻습니까, 써니지님? 아주 좋죠. 네네. 우리가 이렇게 원작 목표를 세우고 네. 에, 우리가 갔으면은 좋겠고요. 그런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속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네. 네, 우리나라의 선진 문화를 세계에 창달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번 우리가 도전해 보는 보자고요. 좋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독자님들도 화이팅! 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또 좋은 기회에 저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